is back. 재영. 오, 재영 왔어? 야, 재영. 멋있는 남자. 한층 더 강해져서 돌아온 것 같다. 야, he is back. 그는 등이다. 원래 멤버 한 명 빠지면 그 뒷담목 빵하잖아. 알지, 알지. 근데 이제 하나 더 추가했어. 우리 업그레이드 시켰어, 이거. 아, 그래? 어. 이걸 앞담화로 바꾸는 거야. 아. 우리 이제 같이 직관하는 거야. 아, 직관하는 거야. 그래서 리액션 컨텐츠를 기획하셨구만. 리제형이니까. 이게 뭔가 좀 더 신선할 수 있잖아. 근데 뭐 제가 의문점인 게 완벽한 남자다. 리제형이 뒷담갈 구석이 있었는지. Perfect man?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영상이 이렇게 길어? 영상이 15분이 넘어. 아니 분량 채우기 알잖아. 자, 이거 틀면 되나요? 아, 너가 눌러.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 이재영에 대해서. 혹시나 재영이 봐. 좀 그 자존심 상할까봐.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아이, 제가 뭐 뒷담 간다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훌훌 털어버립니다. 나는 정당한 피드백은 수용하는 스타일이야. 오. 수용하고 발전해 나가는 스타일. 오, 역시 재영이. 자, 어떤 피드백이 있을지 보세요. 그 친구가 덩치는 커져서 속은 좋거든요. 정확합니다. 이 콘텐츠를 해도 될지가 있다는 뿐이에요.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뒷담은 진짜 따다만 먹으면서 뒷담은 중국식이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메뉴에 있어서 있고. 있고. 그래서 시켜봤습니다. 휴가를 이제 주말 끼워가지고 수요일까지죠. 네. 굉장히 애매한 시간.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 본인은 어디 갔었죠? 일주일에 갔다 오는데. 난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그래, 급하게 가긴 했어. 아, 이거 인정합니다.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 주는 형이나 재영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친구가 가니까는 굉장히 바빠지네요. 제가 편집을 아니, 근데 이것도 할 말이 있는데. 아, 해명하실 건 해줘도 됩니다. 아니, 막상 돌아오니까 형 일 하나도 안 해놨더만. 내가 다 편집해야 돼. 지금 영상 편집 3개나 해야 돼. 지금 내일이 금요일인데. 야. 편집 이번 주에 쟤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돼, 그냥. 너는 원래 어떻게 생각했어? 아니, 나는 그래도 나 없는 동안에 형이 내 역할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쌓아놓고 나 오니까 시키는 거 아니야. 제가 해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하던 거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제가 재영이 옷까지 할 생각입니다. 근데 원래 형이 하는 거 원래 아니야? 원래 그거 내가 심심하면 다 심심하면 형이었나? 형이 있지. 형이 저처럼 다 했어. 아니 했네. 근데 하나 하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평소보다 하나 더 하는 거지. 아, 하나 더 하는 거라. 아, 그리고 야, 나 좀 쉬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쉬어, 언제서! 나도 놀러가지도 못하고! 아니, 나 뭐야! 근데 아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되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하나 더 하는 걸로. 오케이. 나 뭐 되게 많이 해놓은 줄 알았지. 근데 리스펙할 부분이 있어. 이 친구의 빈자리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일단 당연히 컨텐츠적으로도 그렇지만, 맞아. 근데 먹방이 좀 허전하긴 하다 별거 없으니까. 허전하긴 했어. 굉장히 맛있네요. 이 친구 내로남불 장난 없어. 쥐가 걸린다? 쥐가 나빠진다? 아, 사무실 내가 언제 있었어? 있긴 있었지. 환경이 돌아오면 본인이 취업을 하는 거 아니고? 아니 근데 자기가 반상을 건지르는데 하는 말이라고? 아, 사무실 어저분하네요. 아, 이거 인정. 내가 물을 많이 먹긴 해. 인정. 근데 그런 건 또 있어요. 이 콘텐츠가 너무 까기만 하다 보면 실드. 한 번씩 실드 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업량이 많으니까 물병이 쌓이고 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편집하면서 물 마시고 해야 되니까. 맞아요. 제가 정확히 캐치해서 말씀해드렸죠. 그렇지, 그렇지. 형이가 좀 고생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리스펙합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도 될까요? 아, 이건 좀 근데 풀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완전 막 근데 이거는 제가 이거는 풀해. 근데 나는 진짜 아니 근데 앞으로 관계 약간 어색해질 수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이 왔을 때 좀 이상해질 수도 있어. 자,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보시죠. 이제 다 먹고 먹방하고 설거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다 하잖아요. 맞아요. 좀 당황스러울 경우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소문이 그렇게 될 거예요. 맞다, 이건 맞아. 이거 누가 하라고 한 거야? 내가 하라고 한 거야? 아, 근데 이거는. 근데 너도 그러잖아. 뭔가. 그래서 나도 어제 그 상황이 있었거든. 내가 설거지 했어. 내가 의견 중에. 아, 주세요. 제가 여기서 오피셜로 선언하겠습니다. 배고파서 먹었다?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은연 중에 있긴 있었어. 이것도 인정. 의식은 하신 적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나요? 아, 내가 지금 이걸 먹고 운동을 바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형이 해주겠지. 나 이런 거 있었지. 그랬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니었어. 그래도 형이 해야 될 게 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김에 조금 얹기 인정하겠습니다. 형이 그만큼 듬직하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뭐 쟤 딱 35잖아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거 없으면 피파이터입니다. 피파이터고 게임을 하죠. 그럼 뭐 찍을지가 안정해진 날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일단 그 콘텐츠 고민이 우선이잖아. 일단은 그렇지. 근데 옆에 게임해. 오케이. 게임하면서 뭐 아이디어 떠오르시고. 아 근데 이것도 나 할 말 있어. 알명하세요. 이제 컨텐츠 못 찍을지 안 정해졌는데 이제 게임을 한다. 아 요거 인정합니다. 근데 삼대장 컨텐츠 아이디어 지분 누가 가장 큽니까?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근데 요즘은 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아, 요즘에 김준이가 아, 많이 조준이가 요새 좀 아이디어 많이 나오고 있어. 근데 나는 그 피파 물론 하긴 하지만 평소에도 이제 우리 컨텐츠 뭘 할까 많이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아, 그렇지, 많이 내기 지금.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 불만 뒤에 있어. 끝까지 들어보세요. 뭐친 아, 와가지고 그 사기가 좀 떨어진다. 사기가 조금 떨어진다. 와가지고 내가 피파하면서 오늘 멋진 거 그냥 그것만 던지니까 유튜버로서는 좀 단점으로 작용될 수가 있어. 뭐가 명예를 너무 중시합니다. 명예가 조금이라도 깎이는 거는 용납을 못해요. 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콘텐츠가 있어. 말고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는 콘텐츠일 수도 있잖아. 아 그걸 좀 너무 없어 보이는데. 뭔가 좀 자기가 약간 좀 명예 좀 실수돼야 돼. 실수되고 이런 거. 아 근데 이것도 나 할 말이 보인다 뭐 그런. 어?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어, 이거 뭐야? 아직 안 끝난 거야 이 얘기가? 콘텐츠 말하자는 재미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 이거 말하려고 했어. 김도현도 나랑 같은 계열이야. 얘도 나는 나의 명예를 중시한다면 얘는 약간 그 대외적인 어떤 시선. 약간 이런 거.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코드 차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말했잖아요. 재형이 단점이 아니라. 그 유튜버로서 이제 내가 생각할 때 형이 생각하는 유튜버 아 그치 그치 근데 관점의 차이 이쯤 되면 형 단점 아닐까 이게? 우리 둘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알 게 별로 없어. 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 콘텐츠 자체가. 아니 저 뒷담할 때는 그렇게 쉽다 보이셨는데 이게 진짜 잠깐만 이게 왜 이랬는지 제가 해명할게요. 조윤이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재형이 너무 잘까 너보다 훨씬 잘까 얘가. 나는 못 가겠어 그냥. 얘가 너무 잘까 그냥 웃겨서 웃은 거였어. 억까 억까. 그러니까 억까를 잘해. 괜히 또 말이 나올까 봐. 그거는 제가 이제 재형을 더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얘가 억까를 너무 잘해서 그때 웃겼던 거예요. 타 운동 유튜버는 뭐 말하면 좀 재밌잖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그냥 패태기만 한. 체중 대비 장난 아니야? 결국에 누가 제일 센데 그래서? 누가 제일 센데? 근데 고인이 만약에 뭐 플라이급 패더급이었어도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했을까? 과연? 재영?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네요. 알겠어 재영이가. 아 혹시 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본인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뭐 60kg, 70kg 되었다. 그래도 무력 절대주의를 계속 고집하셨을까요? 상대적으로 솔직히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하네. 60kg, 70대로 너 상상조차 하기 싫다? 인정 리제 형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인데 아 저는 그래도 지금의 어떤 제 신념을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이재형이 두 명이야. 지금 이재형이고 얘는 70kg 이재형인데 둘 다 똑같은 무게를 들어. 그랬을 때 똑같다고 말할 거야? 물론 이제 그 신체적인 능력에서는 이제 무게 대비 이제 더 훌륭하시죠. 근데 절대적인 강함에 있어서도 둘이 동등한 거지. 아~ 물론 대단해. 60-70kg가 나랑 같은 무게를 든다? 대단하지. 하지만 그래봐야 너랑 동급이다. 그렇지. 근데 결국 성과는 똑같잖아. 아 예를 들어 공부를 얘기해보자. IQ가 100인 사람이 있고 IQ가 150인 사람이 있어. 근데 둘 다 서울대에 들어갔어. 아이큐 100인 사람이 들어간 게 더 훌륭한 거지. 아이큐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왔으니까 결국 같은 서울대잖아. 이런 느낌이지. 몸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우리가 이 몸을 가질 수도 없잖아. 이것도 스펙인 거야. 체격도 그치, 그치. 이것도 스펙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세상이 그래.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 저도 그래서 뭘 인정합니다. 아니 키 큰 농구 선수가 농구 잘한다고 너 근데
키 커가 누구 잘하는 거잖아 이렇게 비하하진 않잖아요. 아 그렇지. 물론 키 작은데 농구 잘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지. 그치. 근데 그 키 큰 사람을 비하할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아 네가 비하 당한 게 좀 그랬구나. 재영님 최재영 뭐 이 정도는 이 정도인데 그 정도 그냥 보통 수준 아닌가? 이렇게 말할 그게 아~ 굉장히 거슬렸나 봅니다. 약간 거슬렸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지? 네. 이제 시암부탁 같은 거죠. 시암부탁? 자기 절제를 못해요. 막 추면 닭다리 사건.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술집에서 빡쳐가지고 옛날 통닭 닭다리로 친구를 이제 머리를 때리는 사건인데 요건 제가 추후에 사과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유가 어찌됐든 이제 폭력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먼저 사과를 하고 그 친구도 잘 받아들여서 더 친해지고 지금도 이제 자주 만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화나서 이성을 잃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 싶었다는 점. 그래서 시한폭탄이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닭다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 화가 더하면 주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면서 경각심. 시한폭탄 오늘 터질 수도 있습니다. 아. 장난이고. 이거 말하면 스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재영이는 그냥 좀 마음에 담아둘 것 같아. 좋은 쪽이야. 좋은 쪽이 좋은 게 아니라 아 이걸 마음에 담아두고 아 내가 이랬구나. 그 진지하게 피드백할 것 같아. 아, 본인을 이거지. 본인을 좀 그렇지. 진지하게 볼게. 나는 이제 그럴 필요도 없지 그냥 이벤트 말인데 그것도 좀 진지하게 현재 재영이로서 충분한 넘친다. 필요 이상으로 할 것 같다. 그런 마인드였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에 담아두고 설거지는 이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으면 내가 합니다. 야. 그게 어, 좋네요. 그게 발전하는 리제 형이야. 아 좋습니다. 야. 재영아 재밌게 놀다 와. 재영아 진짜 재밌게 놀다. 야, 몸 좋게 나왔다 나 진짜. 와. 자,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거 다시 제가 또 보고 나니까 뭔가 저희가 재영이 눈치를 봐서 칭찬을 많이 한 느낌이에요. 아 내가 이게 아니야. 내가 볼 수 있다.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왜냐면은 나 때는 그냥 막 재밌게 네. 하다가 그냥 끝났는데 아. 뒤에 뭔가 포장을 많이 한 느낌이야. 그러게. 그게 눈치를 본 느낌이지. 아 그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눈치 보는 것도 약간 재밌으라고 한 거잖아. 어 재밌으라고 한 거. 플러스 이제 불량. 불량도 좀 불량이 없어. 그만큼 까인 게 없었다고. 제가 얘 눈치를 봐요? 그래 눈치 네. 안 보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제가 딱 예상한 수준의 어떤 그래, 그런 뒷담이었다. 설거지는 예상 밖이었지. 그거는 마음에 담아줄 줄 몰랐어. 담아둔 건 아니고 그냥 하이라이트였어. 아 오늘 아무튼 이런 내용들 제가 피드에 수용해서 발전을 이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기분 나쁘시지 않으셨죠? 아 전혀 안 나빴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어떤 제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 굉장히 유익한 콘텐츠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진짜 유익해. 나도 유익했어. 자기에 대한 쓴 소리도 받아들일 줄 알고 뭐 쓴 게 뭐야? 쓴 게 뭐야? 약이다. 그렇지. 쓴 게 보약이에요. 그럼 먹고 사람이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네. 화나신 건 아니죠? 네. 화나신 건 아니죠? 네. 네. 다음에 제가 떠나게 되었을 때 전 솔직히 좀 무서워요. 안 떠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야말로 시한폭탄이야. 이거는 나중에 좀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준비하고 휴가 가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